아이폰 A 플러스가 마지막이었죠. 5년 만에 플러스 모델이 아이폰 라인업에 추가됐는데 아이폰 14 플러스예요. 아이폰 14 플러스는 아이폰 12 시리즈와 13 시리즈에 있었던 미니가 사라지면서 추가된 라인업이고 프로 라인업이 아닌 일반 모델 라인업이에요. 이렇게 애플은 6.1인치와 6.7인치 일반 모델과 6.1인치, 6.7인치의 프로 모델로 라인업을 새롭게 정의를 했고 키노트를 통해 아이폰 14 플러스를 공개할 때만 해도 이 라인업으로 꽤 오래 가겠거니 했는데 정작 출시하고 반응을 보니까 당장 내년부터 라인업이 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프로 라인업의 다양한 변화 때문에 관심도 못 받고 찬밥 신세가 돼버린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 살펴볼게요. 아이폰 14 플러스는 블루, 퍼플,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까지 총 5가지 색상이고 제가 구입한 색상은 블루 모델이에요. 이미지로 봤을 때는 작년 아이폰 13 프로의 시에라 블루와 비슷해 보이는 색상이에요. 측면에 아이폰 써있고 애플 로고도 블루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128GB가 135만원부터 시작하고 256GB는 150만원, 512GB는 180만원이에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굳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고 패스할게요. 구성품은 큰 의미 없이 똑같죠. USB-C2 라이트닝 케이블 들어있고 이전에 보여드린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미국 제품이었기 때문에 유심을 사용하지 않아서 유심 트레이가 없었고 유심 제거 핀도 없었는데 아이폰 14 플러스는 국내 정식 발매 제품이라 유심도 사용할 수 있고 유심 핀도 들어있어요. 당연히 아이폰 14 프로 모델도 국내 정식 발매 제품들은 유심 사용할 수 있어요. 하늘색에 가까운 블루 색상인데 시에라 블루랑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이유가 재질에서 오는 것 같은데 시에라 블루는 무광이고 아이폰 14 플러스의 블루는 유광 유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는 색상 차이도 있을 거예요. 측면 역시 은은하게 푸른빛을 띠는 알루미늄으로 마감해서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은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이쁘네요. 색 잘 뽑은 것 같아요. 아마 아이폰 14 일반 시리즈 구입하신다면 이 블루나 퍼플이 제일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보면 전작인 아이폰 13과 전부 동일하고 크기만 커진 디자인이에요. 아이폰 12까지는 카메라 배치가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아이폰 13부터 센서 크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배치를 했고 그게 아이폰 14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 크기를 보다가 14 플러스 카메라를 보니까 엄청 작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참고삼아 보여드리면 왼쪽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고요. 이 정도 크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폰 14 플러스의 무게는 203g이에요. 아이폰 14 프로가 206g이고 14 프로 맥스가 240g인데 일반 라인업 치고는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크기 생각하면 뭐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는 무게이긴 해요. 아이폰 14 플러스는 새로운 라인업일 뿐이고 크기가 커진 아이폰 14 모델이지만 전혀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프로 모델과의 확실한 구분 때문에 120Hz 프로모션도 지원하지 않고 프로 모델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없이 기존과 똑같은 노치 디스플레이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프로 모델에만 탑재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2022년, 곧 2023년인데 130만원부터 시작하는 스마트폰이 60Hz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아무리 라인업 급 나누기라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제조사의 중저가 스마트폰을 보면 120Hz도 종종 보이고 어느 정도 가격 이상의 모델이면 적어도 90Hz 정도까지는 넣어준단 말이에요. 120Hz 주사율이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90Hz 정도로 그냥 모션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 모델 사지 말고 조금이라도 비싼 프로모델 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애플이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하지만 이럴 거면 그냥 프로 모델만 두 개 내놓는 게 차라리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일단 밝기는 1200니트까지 지원을 해요. 프로 모델은 최대 2000니트까지 부분적으로 밝게 볼 수 있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차이를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AOD도 프로 모델에서만 볼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말고도 또 열받는 게 하나 있어요. AP 관련인데 아이폰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에는 4나노 공정 A16 바이오닉이 들어갔죠. 물론 애플이 항상 강조하던 것처럼 A15에서 16이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이 없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새로운 넘버링을 붙여서 출시하는 모델에
한 세대 이전 AP를 넣는다는 거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플러스에는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간 5나노 공정 A15 바이오닉이 들어갔는데 이런 식이면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플러스는 아이폰 13 프로의 외전 같은 느낌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제로 모델 아이디도 프로 라인업은 15.2라고 나오는데 플러스 모델을 보면 14.8이에요. 아이폰 13 프로는 14.2라고 나오고요. 실제로 벤치마크 돌려봐도 13 프로 싱글은 1748점, 멀티는 4923점이 나오고 14 플러스의 싱글은 1741점, 멀티는 4686점이에요. 그리고 14 프로 같은 경우는 싱글 1870점, 멀티 5548점으로 차이가 있죠. 이렇게 보면 이름만 14 라인업이지 아이폰 13.5도 안 되는 그냥 확정판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만약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면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애플보다는 환율 상승에 따른 것이니까 여러모로 좀 답답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아이폰 13 시리즈는 일반 모델하고 프로 모델하고 램으로 차이를 줬어요. 4기가, 6기가 이렇게 할당을 했는데 이번 14 시리즈는 전부 다 6기가예요. 6기가라는 게 조금 슬프기는 한데 그래도 램은 똑같이 넣어줬어요. 이 부분이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램은 앱 리프레시랑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AP보다 더 실제로 사용할 때 체감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게임하다가 카메라를 켜서 사진 찍고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면 게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열받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다음은 카메라를 볼게요.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1번 모델은 광각, 초광각 조합이고 프로 모델은 광각, 초광각의 망원까지의 조합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14 플러스도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아이폰 14 프로의 메인 카메라에는 4800만 화소가 들어갔죠. 그래서 사진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활용도가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아이폰 14 플러스의 메인 카메라는 1200만 화소에서 멈췄어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아이폰 12 시리즈나 13 시리즈 때를 보면 망원 카메라 때문에 무겁고 비싸도 프로 모델을 선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다른 제조사들도 듀얼 카메라 조합이라고 하면 대부분 광각, 초광각 조합으로 탑재를 하고 망원은 줌이나 크롭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초광각은 물리적인 게 아니면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프로 모델하고 구분한다고 4K 시네마틱이나 액션 모드가 없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둘 다 사용할 수 있고 액션 모드는 프로 모델하고 동일하게 2.8K로 촬영할 수 있어요. 두 기능 모두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사용 가능하고 접사는 여전히 안 돼요. 아이폰 14 플러스는 애플 측에 의하면 모든 아이폰 통틀어 최고의 배터리 성능이라고 해요. 뭐 어떤 기준인지는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이폰 14 플러스로 동영상을 최대 26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스트리밍은 아닐 테고 애플 기기에 최적화된 코덱을 통해서 기기에 내장된 영상을 좀 낮은 밝기로 플레이했을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26시간은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막 개봉한 아이폰 14 플러스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는 말하기 좀 그렇고 며칠 더 사용을 해볼게요. 아이폰 14 플러스를 보면 플러스라는 이름과 일반 모델에서 6.7인치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색상 외에는 사실 달라진 부분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폰 12나 13의 일반 모델 혹은 12 미니, 13 미니는 적당한 타겟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아이폰 14 플러스는 딱히 그런 부분도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가격이랑 계속 엮일 수밖에 없네요. 가격이라도 좀 저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그런 모델 같아요. 실제로 사전 예약할 때도 아이폰 14 일반 모델이 전부 그랬고 특히 플러스 모델은 더 찾는 분들이 없었는지 예약 판매 마지막 날까지도 첫날 수령할 수 있었는데 유독 예약 판매 경쟁이 치열했던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제가 너무 혹평만 하지 않았나 싶은데 며칠 더 사용해보면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첫인상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순 없으니까 더 사용해보고 나중에 후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아이폰 14 플러스의 개봉기와 첫인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